오케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뭐가 될까요? 업 되겠죠. 오케이, 얘가 업 되는 이유. 유는 우, 피는 합쳐서 예, 유가 유, 유가 우가 여기서 어가 됐죠.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어 됐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습니까? up. 헤이, 다음. vase. 그래서 v는 v, a는 a, s는 s, e는 소리 안 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집에 가서 A가 A 소리 나겠죠?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A가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van. V는 V, A는 에, N은 네, 합쳐서 van. Fan.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가 됐네요. 오케이, 그다음 tent. T는 E는 에, N은 네, T는 합쳐서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가 됐네요. 오케이, 텐트 그 다음 Tiger. T는 I는 I, G는 G, E는 R은 어 R은 합쳐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중에서 I 됐고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에, 어 중에서 힘 빠져서 어. 자, 여러 가지 소리 가진 게 I하고 E가 있는데, 그 중에 I가 힘센 소리 냈으니까 E는 힘이 빠져야 되겠죠. 힘이 없겠죠. 타이거 오케이, 그 다음. vest. V는 V, E는 E, S는 S, T는 합쳐서 E는 E, 에, 어 중에서 애가 됐죠. 오케이. 다음 이 친구는 top. T는 O는 아, P는 합쳐서 O는 오, 오, 아, 어 중에서 두 번째 대표 소리 아가 됐죠. 그래서 탑. 뭐 영국 사람들은 톱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Top. 이 친구는 Umbrella. umbrella. 유는 우. M은 뭐가? 유가 뭐라고? 어. M은 M. 여기까지 소리. B는 B. R은 R. E는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Bread입니까? Bread. L, L은
어, 그럼 여과의 소리 브렐. A는 아. 내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엄브렐라. 엄브렐라입니까? 엄브렐러 아닌가요? 엄브렐러. 엄브렐러. 뒤에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엄브렐라. 엄브렐러. 엄브렐러. 오케이. 그래서 E는 E에 어 중에서 밥을 안 주고 왔어요. 너무 밀려서 안 되는데. 응? 오케이. U는 일단 알았어 해주세요. 유, 우, 어 중에서 어. 오케이. A는 뭐 아 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어 라고 발음해도 umbrella 또는 umbrella. umbrella.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걱정만 하세요. 예, 소리 내서 따라 읽을 때 어떤 소리가 기억나나요? 제가 콘서트 이번에 콘 선생님 이제는 이거 싱잉 콘서트 이랑 뒤에 노래 콘서트 맞아요? 잘 모르겠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싱잉 콘서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하루로 하는 노래 콘서트 이렇게 맞아요. 노래하기 콘서트. 노래하기 콘서트 뭐. 맞아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이상한데. 아무거나 소리 내보세요. 운데어? 운데어? 운데어 이런 거 연습한 적 있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유는 아 언더. 언더 이런 거 연습한 적 있어요? 네. 이런 거 소리 내본 적 있어요? 언더라고? 네. 소리 내면서 따라하면서 언더라고 소리 내 듣고 따라한 적이 있냐고? 네. 있어요? 네. 그럼 언더가 맞겠지 뭐. 보겠습니다. 유는 N은 N D는 D E는 A R은 E가 A R은 R 합쳐서 Under Under라고 하는지 볼까요? Under Under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패드하고 오늘은 짝수니까 오늘 복습할 때 짝